네, 업계에서는 이미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는 곳까지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이 매각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수 후보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름부터 좀 짚어보죠. 네, 아직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인수 후보 기업들이 이름이 꽤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SK그룹과 신세계, 또 롯데, 한화는 물론이고 애경과 호반건설 등이 인수 후보로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물로 등장하지도 않은 만큼 이들 기업들이 뭐 본인들이 손들고 나 인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굳이 이 그룹들이 후보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사실 이번 인수 후보군은 새롭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금호그룹이 최근 몇 년간 재무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마다 줄곧 예상 후보로 언급이 돼온 기업들입니다. 그렇군요. 우선 SK그룹은 지난해 제주항공 전 대표를 글로벌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에 영입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사전포석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항공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SK가 아시아나를 제2의 하이닉스로 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빈소를 찾은 SK 최태원 회장은 인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SK는 그렇다 하고 또 뭐 신세계나 한화 뭐 이런 기업들도 아까 거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네, 신세계는 지난 2017년에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려다가 막판에 이제 포기를 한 전력이 있는데요. 면세점 사업과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항공기 엔진 산업을 하고 있는 하나와 또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갖고 있는 애경그룹, 호남에 기반을 둔 호반건설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만약에 아시아나 매각설이 현실화됐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아시아나의 시장 가치는 얼마나 되며 또 실제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면 우선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의 지분 그러니까 구주를 인수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예. 아시아나항공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환을 위해서 신주를 동시에 사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총 인수 대금이 1조에서 많게는 1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인수 비용과 또 이제 인수를 하면 2대 국적 항공사로서의 운영 자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인수 후보군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뭐 특정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뭐 매각설이 돌면 흔히 이제 사모펀드도 인수 후보군에 꼭 거론이 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인수합병 업계를 취재해본 결과 국내 유력 사모펀드 한 곳도 사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항공업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고 또 현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향후 사모펀드들이 높은 차익을 노리고 관심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채권단에서는 사모펀드를 어떤 인수 후보로 실제로 검토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나가 우리 항공산업에서 갖는 의미가 큰 만큼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보다는 앞으로 사업 지속성 등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곳이 이제 진짜 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